그러면 여러분, 입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뭐다? 양치질 하는 거죠. 양치질을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에어컨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굿뉴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제목이 약간 어그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어컨의 냄새, 이거 왜 나는 걸까요?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 희한하게 이제 에어컨 오래 쓰고 관리도 잘 안 한 것 같고 세척도 안 했는데 냄새가 안 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이제 구매한 지 2, 3년밖에 안 된 에어컨인데 막 곰팡이가 피어서 밖으로 나오고 냄새도 심하고 한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딱히 관리를 하지 않는데도 냄새가 안 나는 집이 있고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난다는 집들이 있어서 이게 좀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세척 분야에서 20년 넘게 몸담고 계신 에어몰의 정영진 대표님을 모셔서 어제 얘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확실히 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 일단 냄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냄새, 입냄새? 똥냄새? 뭔가 냄새가 많이 나는 물체, 뭐 물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입냄새는 뭐예요? 우리 입이 냄새가 많이 나는 물질은 아니잖아요. 근데 양치질 안 하고 하면은 냄새가 자연스레 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세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생물, 세균 이런 것 때문에 냄새가 생기는데 그럼 우리 입에서 그래서 우리가 냄새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뭐예요? 양치질하죠. 자, 또 들어보세요. 여러분 비 오는 날 비 냄새 아세요?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할 때 그 뭔가 이 땅바닥에 부딪히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 냄새. 그 냄새도 어떤 세균, 미생물에 의한 냄새라고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장마철에 지하주차장 같은 데 들어가면 나는 그 냄새. 그 냄새 도대체 뭐예요? 이거 왠지 어디 여관이나 모텔방에서 에어컨 틀었을 때 나는 냄새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그 냄새예요. 그래서 에어몰 정영진 대표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냄새가 세균이나 미생물 때문에 생기는 냄새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뭐 논문에서는 바이오필름? 뭐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제가 영어가 좀 짧지만 해석해보면 세균막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 세균막 이런 게 에어컨에 생긴다고? 생길 수 있겠죠. 왜? 우리 에어컨은요 어떤 기계예요? 에어컨을 가동하면 실내에 있는 공기가 에어컨 안으로 쫙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어딜 지나가요? 이제 팬을 지나간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에어컨 설치기사가 아닌 거예요. 증발기를 지나간다고 그래야 되죠. 증발기를 통과하잖아요. 통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고 증발기를 통과하면서 증발이 확 일어나고 증발기 내부에서 냉매가 증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공기가 차가워져서 어때요? 실내로 싹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컨을 가동하면 실내의 모든 공기는 에어컨 쪽으로 들어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 환기가 안 됐거나 청소가 잘 안 돼 있을 때 에어컨을 사용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 더 많이 들어오겠죠. 우리 공기 중에는 항상 이 미생물, 바이러스, 세균 같은 것들이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럼 미세먼지까지도 에어컨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요즘에는 막 공기청정 필터까지 만들어서 달아놓는데 요런 것들이 딱 수분과 결합하면은 아주 번식도 잘하고 그로 인해서 냄새를 유발한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한번 이 증발기에 완전히 고착이 되면은 어떻겠어요? 막으로 형성이 되면서 점점 더 냄새를 유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에어컨에서 찌렁내까지도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뭐다? 양치질 하는 거죠. 양치질을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에어컨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청소 잘하고 환기 자주 시키는 집들은 그래서 10년, 20년 옛날 에어컨을 사용해도 세척 한번 안 했어도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집은 환기도 자주 하고 청소도 잘하는데 에어컨에서 냄새나.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당연히 그런 환경에서도 에어컨에 냄새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뭔가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지 그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에어컨 드레인 호수가 뭐 하수구에 꼽혀 있다든지 그럼 하수구 냄새 타고 올라올 수 있잖아요. 또 뭐 설치해서 드레인을 그냥 놨더니 그 드레인 안에 어딘가 물이 고이는 데가 생겨서 물 썩은 냄새가 막 올라온다든가 뭐 별의별 경우가 다 있어요. 보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일단은 에어컨 설치 기사님이나 서비스 기사님 아니면 세척 기사님들과 좀 상의를 해볼 필요도 있는 거죠. 요즘 세척 기사님들은 이 바이오필름, 세균막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에어컨을 세척을 했는데 냄새가 더 심해졌다거나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이제 에어컨에서 냄새 없애는 방법 해갖고 공유되는 방법들 중에 뭐 구연산 같은 거 이렇게 물이랑 섞어서 뿌리고 또 세척을 하면은 괜찮아진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해도 우리 집에 소용이 없다면 이거 뭐겠습니까? 이미 너무 많이 고착이 돼서 애지간한 방법으로는 제거가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세척도 보면 세척 업체들마다 하는 시간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업체에서 해서는 냄새가 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정용진 대표님한테 여쭤봤죠. 그러면 세척 업체 고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일단 냄새가 나면 다시 와서 AS를 해주는 업체를 택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일정 기간 이내에 냄새가 다시 발생하면은 그냥 무상으로 다시 세척을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꽤 있대요.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부족했다면 나중에 AS로 충분히 그러면 가서 해주면은 완전히 잡을 수 있다. 뭐 요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세척 기사님들 사이에서도 세척을 해서도 없어지지 않는 냄새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에어컨 세척 기사님과 좀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미 우리 집 에어컨이 냄새가 많이 나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환기를 잘하고 청소를 지금 잘 해봐야 이제는 여러분은 소용이 없다. 그동안 여러분이 뭘 잘못한 죄? 청소를 하지 않고 양치질을 하지 않은 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너무 나쁘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정보로 에어컨 어떻게 관리하면은 냄새가 덜 나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제 요즘 나오는 에어컨들이 옛날 에어컨보다 냄새가 좀 심하다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제 정영진 대표님하고 요 뒤에 에어컨들 가지고 약간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냄새가 더 날 만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영상 조금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벽걸이형 에어컨하고 지금 스마트 에어컨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벽걸이형 에어컨 같은 경우는 보시면 동백관이 들어가 있어요. 동백관. 예. 그리고 알루미늄 핀이 들어가 있죠. 네네. 그래서 이 방식 같은 경우는 핀 튜브 방식이에요. 예, 핀판에 동백관을 사입한 방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핀이 보면 일자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좀 네. 날카롭죠. 그러네요. 네네. 일자로 쭉 이렇게 내려가니까 네네. 요게 물이 잘 흘러 내려간다는 말이죠. 이 방식은 이제 물을 결로가 생겼을 때 또로로 잘 흘러가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배수가 잘 되는 구조고요. 지금 2011년부터 나온 이 알루미늄 브레이징 방식이에요. 그래서 네네. 알루미늄 판이 이렇게 일자로 네. 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요 루버 핀을 삽입한 방식이에요. 이게 뭐 주름진 것처럼 네네네. 이렇게 돼 있네요. S자가 계속 이어지죠. 약간 리본 형태로. 그래서 이 구조 같은 경우는 결로나 습기가 생겼을 때 이게 과연 잘 흘러가는 구조이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습기가 잘 흘러가지 않은 구조라고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네. 딱 이렇게 가로로 돼 있고 또 네. 틈이 좁으니까 네. 물에 좀 크기가 커진다고 그러면 아예 거기 걸려서 내려가지도 네. 않겠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맺혀서?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미생물 번식이 쉬워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 요즘에 에어컨을 사용하면 네. 냄새가 더 잘 날 거다. 네네네. 한번 그러면 물이 어느 정도 빠지는지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조절은 안 했는데 한번 뿌려보시고 벽걸이 이 부분에 제가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네. 이렇게 뿌려보면 네. 금세 다 내려갔죠. 다시 한번 네. 뿌려봐 주실래요? 뿌리면 뿌리는 뿌리는 즉시 직접 그냥 흘러 내려가는 네. 게 눈에 보이네요. 다시 한 번만 예 빠집니다. 그런 네 거의 남아 있지 않아요. 바로 네. 밑으로 드레인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제 손에도 거의 안 묻을 정도. 네네. 그래서 습기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송풍을 돌리게 되면 금방 마르겠죠. 예예. 자 그런데 지금 알루미늄 브레이징 방식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분에 한번 뿌려볼게요. 그 부분이요? 예,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육안으로는 잘 보이는데 카메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투명하게 다 맺혀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맺혀 있습니다. 아예 흘러가지 않고 맺혀 있어요. 조금 더 뿌려볼까요? 네. 뭐 좀 잘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네. 손을 대볼게요. 네. 손으로만 만져봐도 티가 다르다. 네, 그대로. 이렇게 물이 그냥 제 네네. 손에 묻어서 떨어지는 게 보이네요. 이 상태는. 네네. 만약에 이제 이 상태로 네. 에어컨 가동을 중지하게 되면 네. 이 습기가 이제 방치하게 되잖아요. 다음날 틀 때까지. 그러면 당연히 미생물이 번식할 수밖에 없고.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냄새 그러네. 분자에 의해서. 그래서 이 구조 때문에 이 스마트 에어컨이 냄새가 더 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뭔가 소름 돋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해보고 나서 분무기로 물 뿌려보고 나서 비교해보고 나서 감이 빡 왔어요. 왜 우리 정숙형 에어컨들은 그렇게 관리를 잘 한 것 같지도 않고 오랫동안 세척을 하지 않았는데도 좀 냄새가 안 나는 에어컨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뭐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꼭 제가 에어컨 설치하고 있으면요. 집에 어머님들이 이 동백안 좀 남는 것 좀 줘 이러세요. 왜요 어머니? 하고 물어보면은 냉장고 안에 동을 넣어놓으면은 이 동에 탈취 기능이 있어갖고 냄새가 안 난대요. 냉장고 냄새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동튜브 방식으로 만들었으니까 동백안이 안에 존재하니까 약간 탈취 기능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관리를 좀 덜해도 이런 냄새나는 현상들이 적었던 거고 생각해보면 딱 인버터 에어컨들 나오고 난 초창기에는 자동건조기는 없었어요. 제 기억에도. 그리고 요것들이 문제가 냄새가 되기 시작하니까 냄새의 원인은 습기네. 이 구조가 바뀌었더니 수분이 잘 안 마르네? 그래서 자동건조 기능을 넣은 거죠. 자동건조 기능 요즘에 한 15분, 20분까지도 하나요? 뭐 아무튼 그걸로도 해결이 안 돼서 저희 집에서 에어컨 사용하면요. 에어컨 끄고 나서 송풍으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까지 그냥 운전하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3년 정도 사용하면 냄새가 좀 나요. 뭐 물론 저희 집도 청소를 아주 자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환기도 아주 자주 안 해요. 뭐 아무튼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사에서 이런 영상 보고 증발기 구조 변경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많이 나는 이유는 바로 세균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환기도 좀 잘 하시고 청소도 좀 잘해서 공기 중에 이런 미생물이나 세균이 많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에어컨을 끈 후에는 꼭 송풍을 오랫동안 이용해서 내부에 있는 습기를 제대로 잘 말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서 뭐 구연산을 섞어서 이렇게 뿌리고 하는 이런 방법들 뭐 에어컨 세정제를 사서 뿌리고 하는 방법들도 종종 사용해 주시면 냄새 나지 않고 좀 더 오래 잘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미 우리 집 에어컨의 냄새가 너무 심하다면 전문 세척업체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에어멀 정영진 대표님이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전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만났는데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셔서 그동안 모르던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됐고 그걸 여러분께 알려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영상에 도움 주신 정영진 대표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